나는 축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었다. 굉장히 오래된 나의 꿈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꿈이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은 월드컵에 출전한다거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 혹은 많은 연봉을 받거나 축구 선수로 유명세를 얻고 싶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냥 단순히 축구를 하는 자체가 좋은 것이다. 축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왼발 킥의 실력이 오른발 킥만큼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간절히 꿈꿔오던 목표였다. 오죽하면 친한 친구가 술 먹다, 너는 꿈이 뭐냐? 라는 질문에 나는 많이 취해서 내 왼발이 오른발만큼 차게 되는 거라고 대답했다. 나이와 직업을 생각해 볼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지만 사실이다. 그만큼 절실히 원했고, 이제야 힘을 다해 도전해 볼 시간과 여건이 나에게 마련되었다. 그러한 사실에 감사한다. 진짜 어처구니없다. 돌아서 형님, 돌아서. 그렇게 나의 왼발 100일 동안 100번 차기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 도전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든 아니든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도전인 것이다. 나는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했고, 두 다리 중 어느 한 다리가 우월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처음으로 희열을 느꼈다. 유벤투스의 전설 네드베드의 말이다. 고등학교 때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본업이 축구 선수가 아니라서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을 상징하는 100이라는 숫자에 기대어 보기로 했다. 100일 동안 왼발 100번씩 총만 번을 차면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목표는 딱 오른발만큼 차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의 오른발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른발만큼의 감각만 얻게 된다면, 그 정도만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대성공이라는 생각이다. 혹시 안 된다면 2만 번, 3만 번 되는 데까지 도전해 볼 생각이다. 일단은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 보자. 할수 있다. 화이팅! 100일 동안 왼발을 100번씩 차서 나의 약점인 왼발을 보완하고자 한 계획을 세우고, 2021년 7월 14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전체 총 188일, 실제 훈련일 100일 동안 왼발 1570회, 오른발 1196회를 연습했습니다. 왼발을 오른발처럼 차고 싶던 저의 목표는 이루어졌을까요? 목표에 대해 솔직히 심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주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 훈련 시간만 최소 100시간, 편집 시간만 40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결과가 그다지 드라마틱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치로서 오른발과 비교하기 위해 제가 마지막 날 오른발과 왼발 각각 16개씩 슈팅을 하고, 하나의 슈팅마다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정확도, 강도, 궤적, 부드러움, 스텝, 골인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채점했지만, 스스로 한 것이라 그다지 정확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100일간 훈련을 한 당사자가 채점한 것이니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 오른발은 점수의 합계가 92점,
왼발 점수의 합계는 81점이 나왔습니다. 오른발 점수 합계를 분모에, 왼발 점수 합계를 분자에 각각 놓고 100을 곱하면 88%가 나왔습니다. 즉, 오른발에 비해 왼발의 실력 수준이 88% 정도 근접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일 뿐, 제가 100일 동안 훈련한 후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준은 오른발의 70%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면, 실제 경기에서 왼발을 쓰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체감상 실제 경기에서 기존의 오른발 10번에 왼발 0.1번이라면 이제는 오른발 7번에 왼발 3번 정도? 특히 크로스의 왼발 사용 비중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기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양발 슈팅을 완벽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훈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프로젝트에서 약 6개월 동안 약 1만 개의 슈팅을 훈련했으니까 올해 2만 개를 더 훈련하여 총 슈팅 3만 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양발의 비중을 5:5로 훈련할 생각입니다. 혹시 올해도 기대하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더 많이 훈련할 생각입니다. 30대 후반인 제가 신체적인 노화라는 결점을 갖고도 계속 도전하는데 영감을 주는 인물들은 60대까지 춤이 계속 늘 거라는 가수 박진영, 40대가 넘은 나이에도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메이웨더와 많은 격투기 선수들, 나보다 4살이나 많지만 아직 세계 최고 기량으로 활동 중인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분들의 말과 행동이 저에게는 따스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꿈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꿈꾸세요.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 20일 단위로 끊어서 제가 매일매일 훈련 후 느낀 점을 담은 영상 5개와 전체 12,366개의 모든 킥이 나오는 풀버전 영상 1개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